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마우스패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네요. 네, 지금 제가 택배가 와서 택배 온거를 하려고 합니다.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. 그 판매를 거의 안 해가지고 가드브이라고 돼 있네요. 가드브이 직배송이던데 가드브이라는 데서 밖에 안 팔더라고요. 아무튼 네, 생각보다 더 크네요. 아, 이거 큰 거 싫은데. 네, 잠깐만 쭉 조금 줄여보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거리면 되겠다. 네, 일단 가드브이 케이스입니다. 무슨 케이스냐? 자, 적혀있죠. 페이퍼 프로. 순서가 뒤집혔는데 네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이패드 케이스 같은 건데, 아, 이러니까 좀 두꺼워지네요. 아,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는 뒤집어서, 여기 손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, 손 끼워서 볼 수 있게 돼 있고, 여기 뒤에 이거는 플립처럼 이렇게 펴가지고, 이렇게, 보이십니까? 이렇게, 요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는, 쓸모없는 패드입니다. 조금, 아이패드 케이스 같은 그런 건데, 조금, 네. 나쁘진 않네요. 19,900원에 직배송 무료 배송. 예,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리뷰할 것은 바로 자 페이퍼 프로입니다. 페이퍼 프로. 중고로 쉽게 구했습니다. 중고로 쉽게 구했고, 이거 뭐냐면 책 보는 거. 예, 책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북 리더기죠. 이북 리더기이고 아이패드 같은 그런 패드 형식인데, 자 일단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무광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, 이게 발매 가격은 258,000원인가 48,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이건 나온 지 오래돼서 리디북스에서 나온 자 봅시다. 리디북스에서 나온 페이퍼 프로 모델 뭐 RPP1 적혀 있는데, 리디 어플리케이션을, 그러니까 리디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은 리디 어플 쓰는 이거를 사면 되고, 그리고 뭐 예스24에서 만든 게 아마 제 알기로는 크레마라는 기계인데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. 예, 이건 제가 지금 세팅을 좀 했고, 일단 그렇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, 원래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. 비닐 뭐 포장돼 가지고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고, 이건 중고로 샀지만 거의 새거 같은 걸 잘 구입을 해 가지고 뭐 포장은 뭐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케이블 하나 딸랑 나오고, 매뉴얼 하나 딸랑 나오고, 끝입니다. 그래도 뭐 고급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, 박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, 뭐 고장 났을 때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금이 간다 뭐 등등 이렇게 충격 조심하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 버튼은 예, 물리 버튼이 아래 위로 된 거 하나하나씩 붙어 있고, 밑에 충전 단자,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확장 단자가 있는데, 확장 단자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좀 옛날 제품이라, 이게 발매된 지가 5년인가 정도 된 걸로,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5년 정도 돼가지고, 이게 C타입, 일반 USB-C타입이 아니고, 이게 표준 5핀을 썼습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옛날식이라는 거, 뭐 옛날 거니까. 네. 일단 리디 페이퍼 프로, 고급진 박스에 이렇게 튼튼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. 자, 이제 제품을 살펴봅시다. 자, 이겁니다. 네. 지금 조명 때문에 약간 반사가 좀 되는 것 같은데, 뭐 돌려도 똑같다. 네. 일단 봅시다. 네. 이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거예요. 자, 이 디지털 잉크라 그러나? 아무튼 예, 그런 느낌인데, 하여튼 이북이 자, 네, 켜볼게요. 슉, 위에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. 자, 켰습니다. 켰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자, 비트를 좀 치워볼게요. 자, 예, 비트를 끄면 되겠다. 어떻게 하지? 예, 일단 껐어요. 자, 끄면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, 이 상태가 지금 저기입니다. 가독성 괜찮죠? 실제 종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, 네. 일단 지금 제가 보던 책인데, 이거는 제가 이제 텍스트 파일로 재생을 한 겁니다. 아무튼, 이 보면 실제 종이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고, 특히나 이게 밤에 괜찮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인터페이스가 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. 좀 편하게 약간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좀 있는 건지, 역시 책 보는 기계다 보니까. 자,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, 이러면 또 올라가고,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, 터치로도 오른쪽 누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, 왼쪽 누르면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고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눌러보면 이렇게
뭐 텍스트 설정이나 보기 설정에 글꼴 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볍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잠시만요. 이쪽 뷰어 설정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넘기는 방식이라든가 상하 터치 등등 여러 가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. 아무튼 예, 그렇게 되고 이게 기계가 이제 가독성이 괜찮은 데다가 자 이제 오른쪽 한 개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게 밝기 조절이 되고요. 지금 약간 좀 그렇죠. 이 상태에서 보자. 밝기 조절, 밝기 조절. 예, 보이죠? 자, 어둡고 밝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이 인터페이스는 잘 만들어서 두 손가락으로 하면 이제 밝은 상태에서 두 손가락으로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자, 이러면 푸른 계열이고 올리면 붉은 계열로 올라갑니다. 이게 밤에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 너무 차갑고 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밤에 어두운 조명에서는 약간 노랗거나 붉게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좋습니다. 아무튼 이런 기능은 꽤나 괜찮네요. 인터페이스는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약간 좀 뭐 나름 책 있는 전용 기기라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반광택 필름이 지금 씌워져 있어서 빛 반사가 좀 덜 하거든요. 이런 단점은 이제 반광택은 약간 화면이 선명함이 좀 줄어든다는 건데 뭐 난반사 필름 이런 거는 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냥 붙여 놓은 겁니다. 자, 물리 버튼 여기 좌우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원 버튼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버튼은 없네요. 터치 되고 자 끄면 이렇게 꺼진 상태가 이겁니다. 자 이렇게 어둡죠. 네, 꺼진 겁니다. 이거. 꺼져 있을 때 화면을 커스텀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뭐 JPG나 이런 걸 여기다 뭐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자 일단 그리고 글 말고 다른 걸 한번 볼까요? 자 뒤로 가기. 자 불을 내가 꺼버려서 그렇다. 불 켜봅시다. 자,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제 책 페이지가 나오는데 리디에 있는 거를 사서 써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넣어놨는데 만화책 보는 것도 꽤나 괜찮아요. 지금 이거는 일단 그냥 잡지 아무거나 받아놓은 건데 네, 열고 있죠.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. 그러니까 아이패드 이런 거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플 같은 걸 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느리죠. 자 이렇게 되게 느립니다. 네,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잡지인데 글이 좀 보이나요? 잡지인데 이제 사진 가독성은 한 이 정도? 나쁘진 않은데 되게 확대를 했는데 아무튼 예. 아무튼 예. 이렇게 느립니다.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어이구 느려 어이구 느려. 예, 글 보는 자체의 가독성은 굉장히 좋은데 자 뒤로 가기 이제 만화를 한번 열어볼게요. 만화 안돼 안돼 어떻게 하면 뒤로 가지? 네, 이제 뒤로 가지. 되게 느립니다. 네. 자, 만화. 타짜 가볼까? 베르세르크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JPG 파일로 베르세르크를 열 수 있습니다. 이게 반사가 많이 돼서. 네. 자, 우리 천사를 괴롭히네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게 자이로 센서가 얘는 안 들어있을 거예요. 아마. 그래서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. 가로보기를 하려면. 일단 이렇게 보고 확대를 하려면 뭐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고 이게 JPG 파일 자체가 그렇게 성능이 많이 좋은 게 아니어서 네. 일단은 그렇네요. 자 리디 페이퍼 프로고 이건 7.8인치로 약간은 큰 편인데 한 손에 잡기에는 보시면 좀 보자. 한 손에 잡기에는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. 네. 한 손에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아무튼 네. 만화 보는데도 괜찮고 저기 하는데 저 드래곤볼을 압축 파일 풀어야 드래곤볼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바로 볼 수 있는 게 베르세르크 뿐이라서 아유 삭제 버전 싫어. 네 아무튼 자 일단 기본적인 건 다 알려드렸고 자 뒷면을 보시면 이 약간 반광택에 약간 펄이 들어간 블랙 펄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제 리디 북스라고 예쁘게 이 또 음각으로 돼가지고 여기는 또 광택이고 여기는 무광택이고 좀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. 리디북스. 리디에서 나온 거고 리디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어플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제가 지금 그럴 용도가 아니고 제가 텍스트 파일하고 만화 보는 용도를 주로 하기 위해서 저기 한 거라서 아무튼 예, 이 케이스랑 같이 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끼듯이 끼는 것 같네요. 이거는 이렇게 끼고 하나 더 안 보여드렸네. 자, 이 확장 단자가 옆에 있는데
네. 밑에는 충전 단자 있고 확장 단자 있고. 그리고 요즘 그래마 사운드 이래가 사운드라고 알다시피 이제 AI가 읽어주는 거 그런 것도 됩니다. 여기 보면 옛날식이네요. 리셋 버튼 바늘로 찔러서 리셋하는 거 있고 여기 SD 카드 미니 SD 카드가 들어가요. 미니 SD 미니 SD 카드가 여기 꽂혀 있고. 그러니까 외부 텍스트 파일 여기다 넣은 다음에 넣어도 되고 기본 8기가인가 메모리가 그런데 뭐 그거 모자라면 여기다가 네, 다운로드 하거나 백업 시켜 놓을 수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. 텍스트만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도가 큰 용량이 필요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들어갔다. 네. 이제 이렇게 덮었을 때 자동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네, 키면 네, 자동으로 열리죠. 닫으면 꺼지고 키면 네, 되고 끄면 자 이제 네, 슬립 원추죠. 아무튼 이렇게 책 보면서 손에 이렇게 끼고 볼 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손에 이렇게 끼고 볼 수도 있고 끼고 볼 수 있고 왼손에 껴야 되겠네. 이렇게 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놓고 책을 볼 수 있고 물론 가로로 놓고 보는데도 문제는 없겠죠. 예. 아무튼 책 보는 뭐 오랜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네, 소설 손자병법입니다. 소설 손자병법 아시죠? 그 초환쟁패가 아니고 그 어디냐 월나라 오나라 월나라 오월쟁패죠. 오월쟁패에 그 오자서와 손무 이야기 나오고 부천 오랑부천 뭐 합녀 오왕부차 이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제대로 읽은 책이 그거밖에 없어요. 아는 게 없으니까. 독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기계가 좋아서 요즘 책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이 정도로 네, 리디 페이퍼 프로였습니다. 이거는 조금 크기가 큰데 다른 애들은 좀 그거 하고 텍스트 읽어주는 기능은 없고 네, 덮으면 되고 펴면 되고 이제 좀 크기가 커졌는데 그래도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일반 패드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요. 30시간인가 뭐 40시간인가 하여튼 한 번 충전해서 보통 2주에서 한 15일 정도 예. 2주가 15일이죠 거의 예. 15일에서 열흘 이상은 쓴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쓰면 충전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제가 사고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예. 그렇답니다. 아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만 책을 자주 보거나 이 책 리디 어플이나 이런 걸 많이 쓰면 예.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. 하여튼 케이스가 도착한 김에 리뷰를 좀 쳐봤습니다.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괜찮네요. 자, 리디 페이퍼 프로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